저는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엄청난 어려운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 부활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만 이 어려운 모든 환난을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은 이 어려운 이 엄청난 시험과 환난을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아마 기독교 역사상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부활주일날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것은 아마 정말 창세 이래 처음이 아닐까 이런 정도의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앙이에요. 이 말세의 종말의 징조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이런 엄청난 시험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부활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정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나?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부활신앙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바로 이 부활은 복음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진리는 우리 구원을 좌우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복음 가장 좋은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이 진리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입니까? 예?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많은 이단들이 나왔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은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크리스천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바로 예수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인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이 뿌리가 다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19절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부활 이것은 확실한 진리이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은 우리의 구주를 위한 주를 위한 복음 전파와 봉사와 모든 활동은 다 헛수고고 헛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해도 그렇죠. 네. 엄청난 시험을 당했습니다. 이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아니 그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니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헛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0절 32절 보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이 부활이 없다면은 이 세상에서 복음 전하느냐고 고생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참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진 고생을 합니다.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그리고 결국은 순교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제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바로 부활 생명을 주셨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부활의 이 놀라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다 변화된 것입니다. 부활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변화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7절 보면 바울은 변화받은 사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은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야고보,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습니다. 이 육신의 동생 이 야고보는 사실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사시는 동안은 예수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받습니다. 그리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진실된 제자가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어떤 사람도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도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심령에 생명이 임하면 변화받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부활신앙을 가지면 변화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한 몸의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냐 하는 거지. 아니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 하는 이 질문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니. 그러니까 사람의 시체가 썩어서 그게 다 사라지는데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리고 화장을 하면은 한 줌의 죄가 되는데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부활해서 몸이 된단 말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서 많이 퀘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장을 하면은 안 되지 않느냐? 그냥 매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별 생각을 다 할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화장을 한들 어떻게 매장을 한들 어떠해서 그것이 다 썩어져도 반드시 부활의 때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어떻습니까? 살과 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 누가 보면 24장 38절 39절은 예수께서 그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냐. 이렇게 부활한. 또 두 번째 주님이 음식을 잡수셨어요. 또 세 번째 시 공간을 초월하셨습니다. 그냥 분명히 몸을 그 부활하신 이 몸을 가지고 계신데 제자들이 집에 모여 있는데 그냥 쏙 나타나신. 그리고 그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활이 가능한 자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썩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그 부활체로 그렇게 분명하게 만들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51절 53절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알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함을 썩지 아니할 것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데 어느 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재림하실 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 주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거기 안식하고 있다가 우리 예수님이 때가 돼서 이제 재림하시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다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 만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돼요? 휴거가 되는데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서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랴.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부활의 약속을 분명히 받은 대로 이제 부활하게 되고 또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면 또 그때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공중으로 휴거되어지는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참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은 어떠한가? 이런 부활을 확실히 믿는 이 부활 소망을 가진 성도는 첫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55절로 5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에 영원히 산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면 이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사망의 공포 가운데서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우리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저 영원한 천국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그리고 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또 심지어는 순교하면서까지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 죽어도 살겠고 죽는 그 순간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또 주님 재림하셨을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영원히 살 그 분명한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57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게 된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참 일상이 다 정지되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예수 안 믿었으면 어찌 될 뻔했을까? 예수 안 믿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똑같이 육신적으로 힘들어도 보십시오. 예수 믿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모여서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분을 의지하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잃은 것 때문에 허전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부활신앙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니까 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자, 58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유혹을 받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환경에 어려운 일들이 생겨지면 이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삶이 되기 쉬워요. 근데 부활신앙을 갖잖아요. 흔들릴 수 없어요. 흔들릴 수 없어요. 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이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다니까요. 엄청난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5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바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정말 교회에서 참 봉사하지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도 못하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참 답답하죠.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그렇게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지난날에 때로는 게을렀던 신앙이 아쉽기도 하고 또 봉사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후회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모든 일들은요 다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가진 이 사도들, 성도들은 정말 그렇게 엄청난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주를 섬겼던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마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열심히 주를 섬기고 정말 봉사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입니까? 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전에는 뭐 거의 매일 교회 나와서 그냥 성경 공부하고 기도 모임 갖고 또 봉사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지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일상이 이렇게 정지되고 제한받고 그러니까 참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이게 안타깝죠. 근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상급받게 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우리 성도들을 그냥 둘 수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상급받아야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뭐 나는 봉사할 수 없다, 나는 상급받는 일을 못한다? No! 그럴 수 없어요. 예. 저는 절대로 그냥 우리 교인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 상급받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건 뭐예요? 상급 쌓게 하기 위해서 상급받는 삶이 되도록 결국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 가면 다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나도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을 섬기고 돌볼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같이 나눌 때 바로 부활신앙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한인사회, 한인동포사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행복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더 나가서 우리 선교지까지 더 어려운 그런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나누는 이런 행복 나눔 프로젝트가 이루어질 때,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 멋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빛이야, 역시 소금이야, 바로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으로 우리의 신앙을 도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에게 있기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기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하게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신앙으로 여러분 어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